이분은 K-POP 대표 올라운더입니다. MC면 MC, 무대면 무대, 랩, 보컬, 프로듀싱까지 모든 걸 완벽히 해내는 저의 짝꿍이죠. 이번만큼은 MC 허니가 아닌 아티스트 준원씨, 어서오세요. 네, 8년 만에 이렇게 솔로 앨범을 내게 된 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데뷔 축하드리고요. 네. 네, 데뷔 8년 만에 첫 솔로 데뷔 무대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실 많이 떨리고 설레고 그런 감정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천사 날개를 제가 메고 네. M카에 이렇게 있으니까 뭐 사실 떨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떨리지 않으시다고. 네네네. 좋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 아이들이 컴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원 씨가 나도 우리 멤버들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오늘도 그러면 멤버들이 보고 싶으실까요? 우리 멤버들 정말 항상 너무너무 보고 싶고 멤버들하고 어제도 연락하고 그제도 연락하고 오늘도 연락하고 했는데 뭐 맨날 연락하니까 네. 오늘은 조금 덜 보고 싶네요. 아 예. 그거였군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지금 네.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네, 보고 네.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지원 씨의 솔로 앨범을 먼저 접한 몬스타엑스 멤버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일단 저희 멤버 중에 우리 형원이 형이 정말 너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했구나 라고 반응을 보여줬고요. 네. 우리 기현이 형은 너가 하는 게 모든 게 다 멋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해줬고 또 우리 IMC도 형 너무 잘 들었다 너무 멋지다 라고 얘기해줬고 뭐 저희 마지막으로 또 우리 리더 션우 형은 네. 야 춤이 좋다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민혁이 형이 많이 보고 싶네요. 네. 연락 주세요 민혁씨. 네. 너무 든든하네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저는 뭐 얘기해주면 다 기억해요. 정말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원씨의 피땀 눈물이 담긴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프리덤은 어떤 곡인가요? 프리덤은 자유를 갈망하는 어떤 소년을 담은 곡인데요. 참 변주가 많이 돼서 놀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트랙 자체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어서 제 감정선을 자유롭게 표현한 곡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주원 씨 하면 또 M카 공식 챌린지 요정이시잖아요. 챌린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미 프리덤 챌린지가 시작됐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봤는데 저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챌린지요? 네! 엄청 어려운데? 이지 버전 그런 거 없나요? 이지 버전? 이지 버전? 네, 제가 이지 좀 버전이요? 쉽게 좀 보여드릴게요. 네. 발을요? 발을? 네, 투 스텝으로 투 스텝.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세 바퀴를 도시고 세 바퀴를 돌 이렇게요? 아니요 이렇게 세 바퀴요. 좋아 네. 좋아요. 그렇게 세 바퀴를 돌고 하나 팔을 하나 둘 셋 하면 끝입니다.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같이 손이랑 같이 하는 거죠? 아니죠. 어? 손은 따로예요. 손은 따로요. 네 일단 그냥 스텝만 같이 해볼까요? 네? 5, 6, 7, 8, 9, 10 Feel my freedom. 잘하시는데요? 저 이 정도는 하죠. 저도 가수인데요. 그럼 음악에 맞춰서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오케이. 자 네.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MC 허니 씨가 솔로 데뷔를 하는데 무대 하나만 보고 넘어갈 순 없잖아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다른 무대도 하나 더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다른 무대는요, 우리 몬베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의 앨범의 진화라는 곡 준비했고요. 굉장히 락적인 사운드가 인상이 깊은 곡인데 춤이 많이 신나신가 봐요. 네, 너무 좋은데요? 풀샷을 좀... 감사합니다. 저보다 잘하시면 어떡해요.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앨범 컨셉 포토나 티저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주원 씨의 다양한 매력을 정말 많이 담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인데 그 중에 카리스마 넘치는 주원 씨와 사랑 가득한 주원 씨 두 가지 모습 한번 보고 갈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사진 네. 찍어드릴게요. 뭐부터 해요? 마음대로요. 오케이. 네. 네, 사랑 가득한 주원 씨. 오케이. 체크아웃.
이제 카리스마 넘치는 지원 씨요. 네. 찰칵. 와. 와. 네. 나머지 저의 매력은 잠시 후 무대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너무 기대되는 지원 씨의 솔로 데뷔 무대는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네. 먼저 K-POP 대표 혼성 그룹 카드의 컴백 무대와 후속곡으로 기세를 몰아갈 르세라핌의 무대. 그리고 첫사랑 소환 10cm의 스튜디오 M이 준비 중이고요. 네, 6월 13일 화요일 밤 10시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퀸덤 퍼즐. 지난주 M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13명의 출연자가 공개되었는데요. 나머지 13명의 멤버도 잠시 후 퍼포먼스 비디오를 통해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퀸덤 퍼즐의 최종 라인업이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 그럼 카드의 컴백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함께 보시죠!